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지금 규모 7.7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해서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부터 야생새들이 분명히 밤이 깊었는데도 잠을 자지 않고 정신없이 날아다니면서 지저귀는 상황이 관찰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아마 지진의 전조 증상이었나봐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깔리거나 묻히는 사고를 당해서 지금 1만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한 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밤낮으로 구조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인명피해는 물론 동물들의 피해도 무시를 못하는데요. 피해 현장에서 이 강아지를 구조하고 있는 이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반려조류들도 피해를 입었을까요? 제가 직접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구조대원이 손에 뭔가를 꼭 쥐고 있습니다. 노란색 사랑행무네요. 구조를 하고 놓칠세나 꼭 감싸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여있고 구조대원끼리 뭔가를 인계해봤습니다. 왕관 행무네요. 비명소리가 나 짖더라. 그대로 어디론가 이동하더니 아이고 소리봐. 네, 상자에 옮겨 담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나 이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새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차피 새니까 날리면 그냥 알아서 잘 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새를 버릴 수도 있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사랑 행무에게 빵을 먹이고 있습니다. 다른 옆에 청년이 네, 그 물을 같이 주고 있고요. 이제 아주머니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혹시 키우시던 건가? 네. 다행히 아무튼 새도 주는 대로 잘 받아 먹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다행이다. 한 구조대원이 잔해 속에서 뭔가를 계속 뒤적입니다. 손을 꺼내더니 다시 만져놓는 것 같이 하는데요. 뒤돌자마자 대기하던 요원이 손을 보태줍니다. 놓치면 안 되는 걸 꺼낸 모양인데요. 잘 잡고서 구조대원도 무사히 빠져나옵니다. 아, 사랑행무네요 이것도. 아우, 너무 다행이다. 네, 지금도 밤낮으로 구조대원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비둘기사촌이었습니다.